그리고 우리 이미숙 님, 정진영 님. 제가 사계절 시리즈 끝나고 6년 만에 작품 하는데요. 6년 동안 놀지 않았음을 이번에 증명해 보이고 싶습니다. 글쎄 이번에 비가 잘 되면 다음엔 바람이나 뭐 이런 거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잠깐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.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. 처음인 거 같은데. 예. 시대를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은 게 아니라 어떤 한 시대를 충분히 집중하면서 찍을 수 있었던 현장이었기 때문에 혼란스럽게 촬영이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. 저희 부모님 세대 때의 이제 그 사랑 얘기일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조언을 좀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아름답지 않은 사랑이었더라고요. 그동안에 그려져 왔던 70년대 감성들을 이해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던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통기타를 치는 세라비라는 그룹으로 나오거든요. 이제 그 모티브를 세시봉 선배님들에서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소녀시대를 굉장히 사랑합니다. 윤아 씨를 통해서 그동안의 무대 위에서의 봤던 모습뿐만이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의 배우로서의 모습을 새롭게 발견을 하게 되면서 오히려 요즘에는 제가 좀 더 많이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. 우리 윤아 선생님한테. 그야 뭐 당연히 유리 씨. 그렇죠. 예. 보기에도 살짝 도도하고 까칠한 면이 있을 것 같아 보여서 좀 그런 모습으로 대해주면 어쩌나라고 걱정을 내심 조금 하긴 했는데 밝은 모습이 참 잘 어울리는 오빠인 것 같아요. 유나 씨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남자 배우가 있다면? 전 장근석 씨죠. 저도 소녀시대 이수만 선생님 좋아합니다. 네. 자, 장근석 쇼가 돼버렸어요. 예. 재밌습니다. 유나 씨한테 감사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저의 그 어린 시절, 저의 그 아련했던 70년대를 유나 씨가 어색하게 잘 연기를 해주셔서. 어색하게요. 그 유나 씨의 모든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. 일단, 얌전해야겠다. 그리고 조심해야겠다. 목소리가 크지 않게 얘기해야겠다. 그리고 나의 감정을 많이 숨기고 가슴으로 많이 이렇게 묻습니다. 네. 많이 힘드시겠어요? 굉장히 힘들더라고요. 그래서 며칠 전 병원에 그 침을 맞으러 갔더니 그 원장님이 화병 증세가 살짝 있대요. 그래서 가슴에 침을 놔주시더라고요. 네. 선생님 저도 그 촬영할 때 힘들었어요. 글쎄요. 저기 근세가 늙으면 저처럼 되는 거죠. 그렇습니다. 이거를 시청자분들이 이제 납득을 하셔야 할 텐데 이 주변을 가만히 보니까 많이 바뀌더라고요. 얼굴도 바뀌고 마음도 바뀌고 그래서 저는 바뀌지 않은 거는 70년대에 이나가 유나를 사랑했던 그 마음은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연기하는 초점은 그 마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. 뭐 키도 다르고 코 높이도 다른데 제가 근석이 같아지려고 하면은 그 웃기죠. 민경은 진심인 것 같더라. 민아, 운명 믿냐? 너무 좋았어요, 진짜로. 인국이랑 하면 이게 용기인지 뭔지 실제로 하는 건지 뭔지 하는데 카메라 돌아가고 있고요. 되게 그 둘이 마주치면 할 점점점 이런 게 있거든요, 표정이. 그렇게 하지 않고 그런 게 재밌었고 좋았던 것 같아요. 잊을 수 없어요. 아, 예. 그럼 서인국 씨랑 사귈 겁니까? 아니요, 그건 아닌 것 같아요. 아직. 네. 굉장히 긴장을 하고 촬영장을 갔는데요. 제가 이 창모라는 캐릭터를 표현할 때 좀 막힐 때가 있으면 이제 저는 근석 씨나 이렇게 많이 붙으니까 근석 씨가 내가 창모라면 약간 이렇게 할 거야 이러면서 조언을 많이 주셨는데 그것들이 굉장히 촬영할 때 많은 도움이 됐고 되게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가수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배우로도 되게 잘할 수 있는 친구라고 생각이 듭니다. 제 점수는요? 네. 40%면 정말 꿈의 시청률이잖아요. 명동에서 셔플을 주겠습니다. 자, 하나, 둘, 셋! 화이팅! 내 풍경은 죽 당신이었어요. 그 풍경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그것 때문에
난 항상 선녀였어.